떼죽나무 꽃꽂이가 지금 뿌리 내렸네요. 떼죽나무예요. 심은 지 제가 한 2월이나 3월에 지금 꽃꽂이를 했거든요. 근데 떼죽나무 지금 꽃꽂이가 뿌리를 많이 내려서 이런 이제 주변에 심어놨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가위로 잘라서 이렇게 꽃꽂이가 되는 식물은 가위로 자르셔도 돼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왕대추가 점점 커지는 게 보이시죠? 화분이에요. 화분인데 왕대추 한 3년, 4년 됐을까요? 점점 커지고 있어요. 많이 커지고 있네요. 왕대추랍니다. 왕대추가 지금 잘 자라고 있죠. 저 올해는 애플 대추를 3그루를 더 사고요. 샤인 머스켓을 두 개를 더 샀어요. 나중에 또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떼죽나무예요. 떼죽나무가 지금 그 뿌리가 내렸어요. 하루 정도 물을 안 주시고 다음날부터 주셔도 됩니다. 떼죽나무 생명력이 상당히 강하네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와 보시면 여기는 뭐 특별한 게 없는데 오가피가 이제 그 검정색 열매를 맺으려 늘 하고 있죠. 오가피가 검정색 열매를 맺으려 하고 있죠. 지금 검정색 열매가 이제 조만간 많이들 맺힐 듯 합니다. 오가피예요. 예쁘죠? 오가피랍니다. 방울토마토는 지금 한 100개 정도 열린 것 같아요. 여기저기 100개가 아니라 200개 열린 것 같아요. 200개. 여기저기 엄청 많이 열렸어요. 방울토마토는 나무를 이렇게 타고 넘어가게 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묶어줘요. 끈으로 묶어줘서 이제 나무를 타고 넘어갔는데 엄청 많이 열려서 올해는 많이 따먹을 듯 합니다. 그리고 오가피도 지금 보시면 그 열매가 아주 잘 열릴 듯 하죠. 화분이에요, 화분. 화분입니다, 화분. 화분에서 제가 피트모스를 넣어서 키웠어요. 근데 아주 잘 자라고 있죠. 오가피는 뼈에 상당히 좋다니 여러분도 씨로도 발화가 잘 되고요. 꽃꽂이도 잘 되는 편이라 오가피를 한번 심어 보시기 바랍니다. 밝은 재는 사용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하셔도 다섯 그루 중에 한두 그루는 살아요. 아무튼 그 오가피 제가 꺾꽂이 한거 요거 지금 제가 이제 꺾꽂이 한 거예요. 꺾꽂이 한 건데 민 오가피 가시 없는 오가피거든요. 잘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또 이제 자작나무인데 조금 더온지 얼마 안 돼서 좀더 자란 다음에 제가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무화과도 제가 꺾꽂이 했거든요. 근데 잘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오가피 제가 이제 꺾꽂이 한거잘 자라죠. 얘는 많이 컸어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 무화과가 마디마디 열리려 하고 있어요. 저쪽에는 올해는 무화과 한 20개 정도 이상 열릴 것 같아요. 저쪽에는 많이 열려 있어요. 아무튼 감사합니다.